상자가 한번 해봅시다. 브론즈 상자 두 개. 띵. 띵. 어, 뭐야? 오, 브론즈 상자에서 보라색 나왔어. 파란색. 초록색. 무난무난하게 나오는데 브론즈 상자에서 금방 보라색이 나왔어. 골체스트 봐봐. 와우, 보라색 두 개. 와, 다이아몬드에서도 확정이 아니구나 보라색이. 와, 근데 브론즈에서 나온 거야. 루트 크레이트 두 개 한번 까봅시다. 제발. 아, 망할. 제발. 제발 보라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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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. 아니 노란색. 아, 아 진짜. 아이, 오랜만에 돌아온 패러곤. 패러곤 5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0이 계속 패러곤을 하다보니까 50이 정말 좋더라고요. 라인 클리어 좋지, 맞다이 안 꿀리지, 뭐 나쁜 게 없어요. 이제 패러곤 아시아 서버도 나왔겠다. 근데 50 맛 좀 보여줘요. 왼쪽 라인에 서포트하고 원딜러가 왔네. 아, 근거리 캔데 난 왜 이렇게 때리고 그래. 힘들겠 말이야 이 자식들이. 좋게 좋게 합시다. 이게 파라곤이 이건 좀 별로예요. 미니언 막타먹기 너무 힘들어. 타워에 들어오면 그냥도 막타먹기가 쉬운 게임이 아니거든요. 지금 뭐 비교를 하자면 롤하고 비교를 합시다. 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롤은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 막타먹기도 쉽고 나중에 템 나오고 나면 엄청 막타먹기 쉽잖아요. 근데 파라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타먹기 어려워요. 난이도를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에임 의존성이 강해요. 조금 더 이게 그 오버워치 같은 이런 에이밍 게임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평타를 맞는 그런 판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런 판정을 조금 더 넓게 해주든지 뭔가 그런 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.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. 이전에 이제 카드 시스템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진짜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좀 이전보다는 그 시스템 자체는 쉬워지긴 했어요. 근데 컨트롤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막타먹는 부분에서 조금 난이도가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진짜 타워에 들어왔을 때 미니언을 몇 대 치고 한 대 쳐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. 롤은 이제 원거리 미니언은 타워 한 대, 평타 한 대, 아니면 평타 한 대, 타워 한 대, 평타 한 대 뭐 이런 식으로 하고, 근거리 미니언은 타워 두 대, 평타 한 대 이렇게 하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다 그게 통용이 되는 그런 미니언 막타 먹는 법이잖아요. 여긴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딜 보고 알아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체력이 낮은 미니언, 체력이 20% 아래일 때 미니언이 바로 먹어지는 아이템을 끼고 있음에도, 카드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. 이거 안 끼고 있으면 진짜 미니언 먹은 거 거의 헬 수준이거든요. 그나마 끼고 있어서 쉬운 편이에요. 안돼! 칼라리 진짜. 아, 칼라리 저 궁 사거리 없는 건가? 아, 뻑키 칼라리! 아, 나 진짜! 조정. 야! 죽을래! 칼라리 개다스가! 싹! 내가 밀어버린대. 작사를 내버려 타워를. 안녕 칼라리? 죽을래? 개꿀 아닙니까?
근데 이건 아파. 이건 꽤나 아파. 많이 아픈데? 잠깐만. 미쳤나? 잠깐만. 잠깐만. 아! 안 되네. 개쌤.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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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. 다 몰렸어? 아 무슨 항복이야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안 돼! 와 저 개피. 와 저걸 살려보래니? 럼블 개쎄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자, 왼쪽 억제기 날려버리려고 하네, 얘들. 아. 아, 소렌더. 왜 소렌이야? 니들이 못해놓고, 아!